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세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감염병 때문에 그동안 봄꽃을 만끽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남녘의 봄꽃 명소들도 조금씩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솜사탕처럼 새하얀 벚꽃이 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한껏 머금어 더욱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상춘객들은 하얗게 물든 꽃길을 배경삼아 봄 풍경을 사진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도 업됐어요. 업됐는데 좀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활짝 핀 벚꽃처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화이팅! 화이팅! 벚꽃이 만개한 영암 왕이문화유적지일 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유적지 주변의 백리벚꽃길도 나들이객과 차량 행렬로 북적였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지만 이 만개한 벚꽃을 만끽하기 위한 발길이 평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4월 개최가 예정된 왕인문화축제를 가을로 연기하는 대신 백리벚꽃길을 개방해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매일 벚꽃길을 때를 소독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지에 전문 방역요원을 배치하여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노점상 단속을 매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봄 풍경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한 목포 유다산일 때는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벚꽃시는 2년 연속 취소했던 유다산 봄축제를 올해는 비대면 형태로 9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2일부터는 뮤지컬과 불꽃놀이가 어우러져 평화광장에 밤하늘을 수놓는 해상 W쇼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다산 봄축제는 3년 만에 개최되는데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W쇼는 기존의 뮤지컬 작품에다가 추가로 두 개의 작품을 신규 제작해서 다양한 장르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완도군도 입장객 규모를 300명으로 제한해 9일부터 한 달 동안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음 놓고 즐길 수 없었던 봄. 해마다 당연했던 풍경이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